시즌 7때 랭킹 2등이요? 시즌 네. 초였나요? 아니 시즌 초 아니 그 점수를 제가 보여드려요. 배치 꿀 빨고 올라간 거 아니냐 이렇게 하시는데 이게 이 점수가 그 당시에는 네, 2등이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게 시즌 초도 아니었겠네요. 1100점이면 네. 절대 한 8월달 9월달 그쯤에 그 지금 딱 지금 시기네요. 지금 시기다. 오늘 장인분 NABR로 랭킹 2등을 찍었던 미드라이너 NABR 장인 오린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실제로 LCK에도 나가셨고 네. 프로생활도 하셨었어요. 네네. 네, 일단은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까지 아프리카 플릭스라는 팀에서 활동을 했었던 썬 오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좀 어떤 것 좀 보여줄 수 있을까요? 뭐 다른 NABR 장인분들 제가 이제 봤었는데 페스토우님 네. 방송에 나왔어요. 너무 다 급하세요. 성격이 다들 NABR와 맞지 단체 않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아 그러니까 막 못한다 이게 아니라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마음의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NABR을 하시면 안 돼요. 인내심을 좀 길러야 되는 챔피언이기 때문에 다소 아쉬운 모습을 제가 봤다. 사실 그분들도 다 강했는데 그래도 실력으로 따졌을 때 랭킹 2등까지 찍었었고 작년까지만 해도 프로씬에 있었기 때문에 오리님이 더 잘하는 거는 맞겠죠. 네, 아마, 근데 물론 네. 무덤석이 되면 모르겠지만 아, 네네. 이쪽 구간에 탈론온 챔이랑 그 카타온 챔이 좀 많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냥 탈론밴 하고 있긴 하는데 네. 저는 사실 제 NABR는 무상성이라 무상성이에요? 네, 상성을 안 탑니다. 저는. 얘는 그럼 일반적인 유저들이 느끼기에 카운터 같은 게 없네요. 좀 얘가 생각이 까다로운 챔이에요. 까다로운 건 있죠. 신드라 네. 신드라 굉장히 까다롭고요. 네. 카다딘도 힘듭니다. 얘 네. 궁이 계속 끊겨가지고 그다음에 르블랑 그다음에 빅토르 다 힘든가? 이 챔피언이 좋은 점이 뭔가요? 아, 내가 조커픽으로 하나쯤은 배울만 하다. 뚜벅이가 좀 많으면은 지금 조합 좀 괜찮네요. 뚜벅이 많아가지고. 아 상대팀이 뚜벅이가 네. 많으면 상당히 좋아요? 네네. 세트늄에 탈했거든요. 야 NABR가 진짜 힘들더라고요. 뚜벅이로 NABR 상대하는 게 진짜 힘들더라고요. 네, 플래시가 없으면 일단은 거리가 네. 안 나옵니다 NABR한테. 그렇죠. 버텨야 되는 픽이 많을 때 우리 팀에 미드 타워가 절대 안 나가기 때문에 아마 이 게임에서 제 타워가 안 나갈 거예요. 와 자신감 좋습니다. 일단은 눈 한번 보여주시죠. 고정입니다 고정. 티어가 막 그게 높진 않네요. 다이얼 정도. 워낙 쉬운 곳이죠? 저는 뭐 마실 나오는 그런 느낌으로. 아까 이어폰 끼시죠? 아 괜찮습니다. 아 안 네. 끼셔도 돼요? 사플도 네. 안 해도 돼요? 아 괜찮습니다. 말잖아 마실이라고 마실.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보세요. 와... 혹시 탭 습관도 있으신가요? 아 심합니다 이제. 탭 증후군이라고 거의 그냥 저보다 탭 많이 들는 사람 없습니다. 아 근데 때문에. 탭을 연타하시진 않네요. 아 연타도 합니다. 연타도. 아 연타도 해요? 그냥 CS만 잘 챙기면 됩니다. 급하지 마세요. 딜각, 딜교 생각하지 마 절대. 아 6렙까지? 네 상대가 오는 걸 기다리죠 차라리. 그럼 6렙까지 그냥 약한 챔피언인데 그 네. 이후부터는 이제 빙각 되는 거예요? 정확히 하면 6렙까지 교전이 안 좋다고 했나? Q 없을 때는 좀 조심해야 돼. 아 밀고 있으면 그래요. 간만 나오면 이렇게 상대가 급하게 급하잖아요 지금. 중요한 거는 동상 걸렸을 때 2를 맞추면 데미지 두 배다. 아 네네 그건 꼭 써야죠. 네. NABR 모르는 분들은 저것도 모르거든요 사실. 아 진짜요? 네. 뭐야 인백 여기 오 아 죽었다 아 괜찮아요 마음의 여유 아 여기서도 마음의 네네. 여유 이런건 뭐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이니까 좀 CS 중요하죠 네. 아 집중하시죠 자 네 지금 PTSD 이거 놓치면 안 돼가지고 PTSD를 놓치면 안 된다고요? 아 그러니까 이게 CS 놓치는 거에 대한 좀 그게 아 오케이 오 놓칠 줄 알았는데 먹었네 LCK 때도 NABR 한번 꺼냈다가 그 이후로 못 꺼냈다고 아 네 이제 네. 그 무덤이 됐죠 한번 주시니까요 여러 가지의 과정 스크림을 다 거치고 나가는 건데 이제 한번 못하니까 네, 네, 네. 그 이후로 제 NABR 한번 벗어뒀습니다 근데 CS 열심히 드셨다고 CS만 먹다 끝났어요 게임이 보신 분들 알겠지만 예, 더티 파밍의 대명사가 또 NABR이기 때문에 지금 한 마리도 안 죽었어요 대박이 기분이 지금 너무 좋아요 아니 평타를 이렇게 잘 먹는다고요? 버티면 된다라는 게 그 메커니즘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급하지 않아요 상대가 오는 거 같아 아 이거 스톤이었어? 플래시는 빼게 되니까 이거 와 나이스 이게 왜 잡지? 야 CS 먹지마 CS 안 돼 아니 뭐.. 아니 뭐해 아니 뭐하는 거야 진짜로 라이브 멋진다는 거 아이고 싫어봐 이거 진짜 싫어하시는군요 근데 다 먹었어 아이 아까 그거랑 추잖아 지금 뭐하는 씨.. 아 진짜 화나네 이거는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아. 저 강박증이 있어
확실히 이 챌린저까지 그냥 쉽게 가시는 네네. 원동력 아닐까요? CS에 집착하는 거 그러니까 제일 기본적인 거예요 사실 CS가 연습 안 하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CS 먹는 훈련도 이제 따로 있거든요 보시면 아 따로 있어요? 네, 일어나자마자 막 CS 50개를 그냥 먹고 시작하는 한 마리도 안 놓치고 이런 훈련법 같은 게 다 있는데 아 자다 깨가지고 아 네 그냥 일어나가지고 이제 슬쩍 숨풀 겸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냥 있어요 그게? 저는 이제 테라 아낀 걸로 바텀 한번 봐줄게요 이제 전성기가 왔어요 네. 이제 전성기예요? 끝났어요 이제 6렙부터 전성기예요? 네 끝났어요 끝났어요 아 게임 끝났어요? 아 끝났어요 저는 몇 번 잡을까요 제이스? 이미 도망갔죠? 어 저 다 손해보는 로밍이에요 지금 전 테라 따라가면 되기 때문에 이미 라인 이득 보고 있죠 아 어 뭐야 이 저기서 어? 뭐야? 뭐야? 우리 팀이 잘하는 건 아 네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유를 가져라 아 그죠 그냥 여기 있으면서 펠로 봐줄게요 와 뭐야 다 맞췄어 와 콤보 뭐야 와 만화가 조금 이제 앵꼬가 났네 불을 좀 챙겨주면 좋은데 아 첫 게임이었죠 아까 그거 네네 아 이거 각 너무 좋아요 아 누가 너무 많이 먹었어 아 노트윈 바로 또 챙겨주네 알맹이가 있어요 그죠 알맹이가 있죠 아 이게 이렇게 저는 텔포가 있고 상대가 이제 미드에 텔 쓴 걸로 천천히 여유를 가지고 다 인집받네요 결국에 네 저는 뭐 팀이 지든 이기든 신경 안 써요 그냥 와 게임 다 풀었어 지고 있었는데 아 이것도 했잖아요 아까 근데 이미 저 알고 있어가지고 아 근데 연운을 첫 네네. 템으로는 절대 안 가는 거죠? 아 첫 템으로 가면은 가뜩이나 힘든 라인이 더 힘듭니다 그. 아 안 그래도 6렙전은 네. 약한데 그러니까 팀원한테 너무 민폐예요 그거는 푸시가 그냥 아예 안 돼가지고 그리고 일단 CS 앞서고 있고 KDA도 너무 좋고 이게 애니비아 좀 노하우가 있을까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유 팀이 진다고 급하지 마라 CS만 잘 먹어도 게임 끝이에요 그걸로 6렙까지 어 콤보라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사실 애니비아가 아, W 까는 네네. 어떤 그런 메커니즘도 있을 것이고 머릿속에 그 Q가 네. 상대한테 딱 도달했을 때 W를 쓰면은 0. 몇 초 정도의 이제 스턴이 있어요 딱 W를 맞으면은 Q에 딱 도달했을 때 이제 그렇게 하면 Q를 무패하거든요 가보죠 이거 3대 4긴 한데 어... 살기만 해도 많고 마음의 여유 저 패시가 없는 거 알고 있습니까? 오! 와 폭들 뭐냐고 아이고 아유, 아깝네 아 이거 3대4라 사실 저는 안 하고 싶었는데 이제 네. 팀원들 간절한 얘기를 네. 무시할 순 없으니까 팀원들의 간절함에 눈이 멀어버렸다 간절함이 들리셨나요? 그러니까 들려도 무시해야 되는데 여유가 없었어요 방금 아이고, 아 괜찮아요 나는 민도전이죠 사실 네. 뭐 이렇게 가야 좀 재밌잖아요 네. 게임이 슬쩍 맛이 나왔다 네. 들어가려는 게 아니잖아요 뭐 이거 금가상도 19명이라고 뭐 건드려보고 네. 용도 먹고 발언도 먹고 해야지 바로 들어가면 재미없잖아요 뭐 네. 후반 앞으로 너랑 살려줘 마음의 여유를 가져 한데 아니 너무 여유롭다 근데 이거는 네. 아 이러면 안 될 것 같아 너무 여유로운데 친구들이 이게 더 너무 여유로우면 안 돼 더 넓고 싶나 봐요 네 아 오케이 심심한가 봐니 아 그 아래 또 있을 것 같죠 다 끈질기다 아 뭐야 이거는 그러네 아니 근데 이게 확실히 콤보를 보니까 저걸 많이 이용하시네 네네 어 슈터블렛 많이 이용하시네 아, 천천히 구도를 계속 만드시는구나 네 어? 아 저기 한쯤이야 와 레오나 진짜 와 마크 오지네 지금 제 큐입해야 돼 보니까 큐가 맞기 직전에 W를 맞춰가지고 그 강을 만들어버리시네요 살짝 그 있잖아 그 살짝 걸려가지고 딱 멈추는 거 네. 내가 큐를 딱 쐈는데 얘가 이렇게 빼 그럼 이제 벽을 딱 만들어가지고 여기 딱 맞게 만들어 아 그렇죠 만들어가지고. 느낌 아시네 애니발 잘 하시겠네 아주 가르쳐볼 의향은 있긴 프로 데뷔 될까요? 프로요? 아니 진심인가 해서 네. 네. 지금도 불안해요 지금. 이어폰 끼셔도 되는데 아니요 아 안 끼세요? 마시리라 했잖아요 아 맞다 마시 나올 때 무슨 막 차 입고 나오세요? 혹시 근데 슬쩍 슬리퍼 입고 신고 나오지 혹시 근데 산책 나가는데 혹시 신경 곤두세우고 나오세요? 주말 연출자 지금 뭐하는지 아 진짜 화나네 이거는 박수 올렸대 나머지게 어 이거 괜찮은데요? 아, 이제 저희 조합에 힘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벽 아끼고 앨리스를 아 벽을 끝까지 아끼면서 더 큰 이득을 그렇지 아 마시리라 했잖아 내가 아 했잖아요 이 코어는 근데 웬만하면 존야 갑니다 가뜩이나 생존기가 없는 질병이라 이 코어는 고정이고 1코어가 선택이에요? 네 1코어는 뭐 네. 하고 싶은 거 가면 됩니다 벨트도 가고 뭐 얼음서리도 가고 만년설인가? 네 만년설이도 가고 여기 있는 것 중에 이거 빼고 다 가면 됩니다 네. 이 두 개 빼고 균열 생성기랑 밤수 네 이거 두 개 밤수 제외하고 다 네. 상황에 따라서
이제 NBA는 이제 라인전이 끝나가려면 뭐 하나요? 미드에서 일단 딱 버텨서 제가 말조 타고 끝나기 전까지 안 나간다고. 그러면은 계속 미드예요? 네네. 아, 네. 사이드 웬만하면 당연히 아닐 뿐만 이제 뭐 탈론이나 뭐 다른 어떤 암살자 챔피언들이 여기저기 많이 다니는데 얘는 그냥 계속 미드. 네네. 사이드 갈 상황도 있는데 이제 라인을 받아먹는 식으로만. 먼저 가서 앞에서 미는 게 아니라 받아먹는 식으로만. 여유있게 그럼 지금 루덴을 간 이유는 뭘까요? 만화 막아놓고 있죠. 예예. 이게 엄청나게 셉니다. 혼자 AP일 텐데. 아 우리 팀 예. AP가 나 혼자 안 가요. 마저 팀을 애들이 여기서 보면은 이게 상대가 네. 마법 정력 템을 안 샀을 때 마관 효율이 더 높아요? 훨씬 높죠. 훨씬. 이거 뭐야 얘? 오유 얘도 있네. 자 뭐냐 이제 우리? 아니 아니 띵. 와 이거네. 야 알 오. 어 잠깐 이거 테를 너무 크게 본 거 아니에요? 그림을 조금 세트가? 얼마나 고운가요? 무슨? 하나? 어 잠시만요. 고운가요? 어 바론인데요 이거는? 저 테 타고 바론 갈 수 있나요? 야, 아 테 타고 이건 타고 네 되든 안 되든 일단 가보는 거예요. 네. 오게 오게 여기 기다립시다. 아! 야야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러는 거야? 봤는데요? 아니, 몰라요, 아직. 오지 마. 아이, 힘든가요, 강타? 막, 강타가 없었나? 아, 이제. 아니, 아직 아니에요, 제가 아직. 여유로우신가요? 야. 아! 아니, 어떻게든 근데 지는 각이에요. 테타고 해가지고. 그럼 그래요. 아, 이 판을 이렇게 가버리네. 아, 네. 손 잘 푸셨죠? 네, 아, 네. 맛있게 고하게 갔다 왔네. 힘들어요, 지금. 아우, 괜찮아요. 아, 네. 그 이전부터 하신 거죠, NBA랑? 시즌 2 때부터 했습니다, 저는. 그때 NBA랑 리메이크 되고 나서는 확실히 다르잖아요. 아유, 비교도 안 되죠. 네. 천차만별이죠, 완전. 이를 날리고 R을 깔아도 됐잖아요, 그때. 아, 그렇죠. ER 됐죠. 네. 그 순간 폭딜이 가능한 챔피언이었고. 네. 궁도 엄청 바로 컸고, 그냥. 네. 그리고 사실 그때는 NBA가 주류였고. 대회에 이제 상위권에 있는 분들이 많이 썼으니까. 네, 뭐, 시조대 프로게임님. 네, 프로게임님, 맞아요. 저는 봉황 정도. 봉황 혹시 보신 적 있나요? 근데 좀 그, 좀 우아한 참새 아닌가요? 참새? 아닌가? 참새요? 좀 큰 참새인가? 뭔가? 칠면조? 뭐지? 구름이? 어느 쪽이죠 이게? 어느 쪽까지? 닭이죠? 닭인가요 이게? 아니요. 공황이 제가 알기로는 현실에 없거든요? 네네. 전설 속 동물이에요. 아, 실존했다. 팔색조 아시죠? 포켓몬스터의 팔색조 공황. 아 들어봤어요. 공황이 뭐.. 아 뭐야 팔색조 실제로 있네? 아 칠색조네요. 아 칠색조요? 육색조 뭐 다 있어요 오색조? 네 이거 아, 이게 이게 전설. 아, 육색조도 혹시 다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있네요. 있긴 있네요. 아 이분이 이제 육색조로 변신하셨다. 아, 오색조 한번 가볼까요? 오색조 와 진짜 있다. 오색조 뭐야? 사색조, 일색조, 영색조도 있겠네요. 그냥 다색조, 하색. 아 이거는 아 있네요. 다색조. 아니 아 그 네. 오 있네. 다 있는 거였어요. 일색조. 네, 뭐. 그 혹시 수색조 한번. 아, 수사 잘합니다. 참고로. SCV 옷 벗기 아세요? 아, 별 이상한 거 다 해봤어요 사실. 네. 더 심한 것도 해봤어요. 아 스타 요즘에 재밌는 게 많았죠. 아, 저는 진짜 안 해본 게 없어요 스타 요즘에. 그 말씀하신 그런 거 다 해봤고. 가장 해봤고, 인상적인 게 뭘까요? 아니 말해도 되나요 근데 이거? 이명박 뽑기라고. 아 이거 말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편집해주세요. 아니 아시나? 그 막 노래 나오면서 막 하는 막 최근 건 안 해봤어요. 아 네. 그런 노래가 있거든요. 아 이거 딱 이어야 되는데. 여유죠. 여유 있네요 이미 두 명. 1분까지도 안 오고 얼마나 여유 있을까요? 자, 셋 놓치는지 보세요. 저 안 놓쳐요 지금. 그죠? 네, 이렇게 아씨 휴는 절대 먼저 쓰면 안 돼요 사회상들. 머리도 이 짧은. 저신과 들어오니까. 네네. 지금 올 곳이 미드밖에 없긴 하거든요 지금. 근데 와도 뭐 패시 쓰면서 하면 에코 쪽으로 딱 그렇게 절대 큐는 쓰지 말고. 아니 무난하게 커도 좋아요. 2대2 조합이 안 좋아가지고 에코 인리비아가 네. 초반에 뭐 할 수 있는 그런 조합이 아닙니다. 오리님이 이번엔 정말 차분해졌어요. 그죠? 진짜 이게 여유죠. 어? 베인 닉네임 뭐야? 맞아요. 예, 아, 예, 예, 예. 아래 버섯도 이렇게 네, 추한 버섯. 아, 좋은 거예요, 둘이 혹시? 용납. 아, 네 한 마리, 두 마리인가 한 마리인가. 아, 와, 무섭다. 딸 볼 수도 있어요, 그냥 지금. 뒤에서 바닷고 집 갔다 오시. 잘 봐.
그래서 사일러스가 에니비아 공급에서 진짜 크게 뭐가 없잖아요. 그죠? 쓰레기죠. 네. 뺏으면 못하는 사일. 네. 오히려 상승상 괜찮네요, 그러면. 아, 제가 그 사일 2에 제궁이 네. 끊기지만 않으면은 잡힙니다. 무조건 사일러스가. 먼저 하는 쪽이 손해요, 무조건. 아... 제가 먼저 굶기면 제가 지는 거고, 저는. 인생 모르더라고요. 네. 오, 그렇게 AOK면 이제 되게 빡세게 나가는 거. 오, 이런, 우와! 야, 이게 이제 벽을 이용한 콤보인 거죠. 네,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게, 아, 씨. 아니, 안 죽을 것 같긴 한데, 아... 좀 봐도 아쉽다. 죽겠는데? 안 죽나? 전멸을 바로. 아, 아, 죽네요, 이게. 바닥에 놓고. 이런 모습 보여주려고 온 게 아닌데. 마시. 아니, 그 개념은 이제 마실이 네. 아니라, 네. 중노동의 현장. 아, 이판 잘할게요, 이판. 아, 봤던 슬쩍 한번 갑시다. 라인이 커가지고 못 잡아도 본전. 오케이, 못 잡아요, 여러분. 본전이에요, 본전. 아, 다시 가야죠. 상대의 멘탈을 깨는 저는 모두 안 보여줄게요. 아우, 이게 안 맞냐? 아, 건너왔으면 딱 이렇게 바뀌죠? 네. 어, 근데 이건 오는 것도 무리하는 것 같은데, 누플이라. 아, 분명히 있고. 이것도 이득이에요, 사실. 사령부터 탈병이라. 이 CS가 분당 10개 넘어가는 기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너무 집착 안 해도 돼요, 근데 분당 CS. 그냥 내가 계속 CS를 네. 잘 먹어야지만 생각하면 돼요? 네, 그냥 그 상황마다 다른 거라, CS 상황은. 오. 아니, 가니까 싸우고 또. 아, 뭐죠? 어? 나 내가 또 가면 빼는 거 아니겠지, 이거? 뺐는데요? 미드차이. 미드차이가 어디서 나 아, 지금, 아, 먼저 왔 오케이, 미드차이. 아, 그냥 미, 아, 먼저 왔으니까. 미드차이 날 예정. 이거 혹시 달리기인가, 달리기 게임인가요? 주고 그만 줘도 큰 거를 소탐 대실? 소탐 대실? 아니 겨봐 소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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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이래 소탐 대실인데요 이거? 누구 놀리나요? 빨리 봐야죠 노플 오케이 잡았고 자 피오라? 피오라? 있긴 한데 이게 아, 어차피 아, 넘어가잖아요 어차피 네. 넘어가니까 네. 네. 친다 아 아니에요 어 아 뭐 네 꽁 대신 닭이라고 오케이 이놈도 꽁 대신 꽁대신 블루 십색조 야 이제 아이고 저 친구 십색조죠 십색조죠 십색조 네. 십색조 여유롭게 아, 십색조예요 십색조예요 야 이 십 야 블루 먹고 십색조야 아 십색조 저는 아 근데 또 이것도 아 저 근데 사과 네. 해주시면은 어 발 이해가 네. 안 된다는 아 네네 저 순간 욱할 뻔했는데 네. 다시 마음에 여유 네. 죄송합니다 한번 해주면은 네. 죄송합니다 한마디에 뭐가 느껴져요? 이 사람은 여유가 있구나 그죠 네. 이 사람? 평온하네 아 네 평온해야지 조바심이라면 없죠 그죠? 하... 야 없어요 네. 아 까부 네 그럴 리 없죠 옆에 자라반 무조건 있어요 아 이제 크게 보입니다 지금 이거 보통 퇴거줘야겠네 어 맞아 이게 바로 웹리지 페퍼는 이렇게 지금 살린 거예요 타워 하나랑 이렇게 오 끝났다 어? 어 잡았다 아 나 오늘 미쳤다 진짜로 누구 잘못했나 이거? 오케이 아깝다 깨야베 될듯 말듯 하다가 아, 이거 썸만 타다 끝나네 계속 야 기다립시다 기다려 그렇죠 이거 하시면서 대답을 네. 다 해주시네요. 이게 멀티죠, 이거? 좋았다. 적응한 거야, 그냥. 와. 좋았다! 들어와! 들어와! 가볼게요, 일단. 아, 미치겠다, 그냥. 야, 개빨라, 베인이라. 많이 볼게요. 와, 깔끔합니다. 이렇게 그냥 천천히 이득을 100볼 수 있으면은 50만 봐야죠 안전한 곳이 리스크 있는 100보다 월급도 혹시 반만 받으시나요? 월급을 리스크가 없었는데 더 받아야죠 110으로 아, 받아요 내 이득을 그거는 100볼라는 게 아니라 네. 더 벌릴 생각을 해야죠 얘기도 좀 강하게 하고 이거 안 된다 간접 해줘야 돼 아니 내 내가 걸 거야 아마 도전 한번 보겠습니다 오케이 아 위치 너무 좋아 아 최상위 위치 와 최고다 아니다 아니야 이거 잡으면 돼 큐 뜰 때 버텨주면서 버려주면서 페인 막아주면서 분갈아 주고 스톱 맞추고 왜 이렇게 약하냐 이거 아니 근데 이게 한자가 방금 최상으로 한 건데 이게 그러니까, 안 되냐 너무 좋았는데 뭐 할 거 다 한 거 다 한 건데 방금이 사지 딜이 좀 안 나오네 아
이거 분량은 잘 나왔나? 어우 잘 뽑혔다. 아, 지금 괜찮네. 한 번 더 할까요 근데? 아니요. 이 정도만 하셔도 돼요. 아 죄송해요. 근데 어떻게 이거 어떻게 올려요 영상? 이거 너무 망한 것 같아가지고. 저 죄송하지만 저 원래 진짜 이 정도 아니거든요. 인베팅을 잘 나오고. 왜 이럴까요 진짜 이거는? 아우 미칠 것 같네 게임하는. 아니 지금 너무 못했잖아 근데 게임에. 그러니까 아니 지금 쳤는데 재미가 아니라 내 실력을 부정하는 건데. 이게 뭐예요? 이 개판이잖아 다. 빼빼빼라고 바꿔가면 뭐예요 이게. 시청자 지금 무슨 생각을 할지 너무 무서워 지금. 장인이야 이게? 이럴 수 있잖아 진짜로 장인이 아니라. 아 그러니까 진짜 괜찮아요 근데? 지금 몰라가지고. 아, 게임은 안 괜찮은데. 아 그러니까 망할 것 같아요 우리는 솔직히 말하면. 아 근데 이거 보세요. 킬가니얼 75% 53% 이기는 게 43% 여기서 도출되는 정보가 뭘까요? 집중력이 떨어지고 있다죠. 오늘 이렇게 다들 좀 아쉬운 모습을 제가 좀 보여드리긴 했지만 뭐 이게 전부가 아니니까. 저 연패했는데 지금 너무 기분이 좋아요. 어 왜죠? 왠지 아세요? 전 잘했기 때문이에요. 어. 네. 또 이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오늘 비록 이런 모습 보여드렸지만 월요일 수요일 날 방송 키고 있긴 합니다. 다재다능이라고. 혹시나 이제 궁금하시면은 들어오시면은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장인 특수는 계속됩니다. 본인이 장인이라고 생각되거나 주변에 장인 있다면 저희 공식 이메일 테스터 언더바폰 골뱅이 네이버 닷컴으로 연락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예 끝. 뭐 아이 하려는 거 아니죠? 타이밍 맞춰줘요 저한테. 오늘은 여기서 컷. 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와우! 승모노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멤버십 가입! 멤버십 가입! 멤버십 가입! 승모노 2단계는 명사의 닉네임을 박제해준다고? 지금 가입하세요. 와우!